자, 두분 먼저 인사하겠습니다. 성공 후공 가위바위보 하겠습니다.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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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위바위보. 다시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. 제가 성공. 네. 이하늬 씨 먼저 성공 해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참고로 10점 선승제입니다. 머리 빡빡 깎은 중이 떠나가면 중도 하차. 민중가요. 노루가 다니는 길은 모르겠습니다. 노르웨이. 디어로만 생각했는데. 3월에는 대학생을 절대 못 이기는 이유. 개 강하니까. 개미의 목구멍보다 더 작은 것은 뭘까요? 개미의 콧구멍. 개미 먹이. 머리? 먹이. 먹이. 이거는 지금 정보를. 이게 뭐, 지금 도대체 뭐를 얘기하고 자는 게 지금. 인포메이션 프로입니까? 이제 정보도 주는 코너라. 유익한 꼰대이 TV네. 바둑 이세돌 기사 아들 돌잔치를 여섯 글자로. 모르겠습니다. 이세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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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세돌. 이세돌, 이세돌. 이세 얘기를 하셨으니까 저도 이세 공격 들어갑니다. 괌에서 낳은 아기를 뭐라고 부를까요? 과메기. 정답. 호박을 때리는 여자. 세 글자. 모르겠습니다. 100년. 발이 유명하고 인기가 많은 사람은 누굴까요? 모르겠습니다. 바리스타. 입 가리시면 안 됩니다. 예. 제가 혀가 거짓말할 때한 말은 왜 거짓말을 해요? 정답은 전혀 아닙니다. 전혀 아닙니다. 전혀혀 아닙니다. 엄마와 아들이 택견을 한다를 네 글자로 줄이면
정답은 모자이크. 모자 이크 에크 이크 에크 모자이크. 야, 기독교인이 강아지가 짖는 걸 보고 하는 말. 할렐루야. 세 글자입니다. 모르겠습니다. 기독교인이 개를 보고 지저스 지저스. 웃었어. 신사가 젠틀맨 신사가 자기 소개할 때 하는 말은 신사임당. 안녕하세요. 저는 신사임당. 119 구조대가 파산한 이유. 그렇습니다. 사람들이 자꾸 구조를 요구해서. 스님이 공중부양을 하다를 여섯 글자로 줄이면 뭡니까? 정답은 어중이 떠중이. 중이! 야, 진짜. 어! 중이 있다, 중이! 동점입니다. 덜 자란 옥수수를 세자로. 모르겠습니다. 아이콘. 바나나 우유가 웃으면 빙그레. 정답. 그렇다면 바나나가 웃으면 바닐라유. 바나나 키. 바나나 키. 바나나 키. 비가 한 시간 동안 내리면 모르겠습니다. 추적 60분. 아유, 옛날에 이거 본 것 같은데. 나폴레옹은 전쟁터에 나갈 때 항상 빨간 벨트를 차십니다. 와 그랬을까요? 바지 흘러내릴까 봐. 정답. 도둑놈들이 가장 싫어하는 과자는 눈에 띄네. 여기십니다. 100 곱하기를 연속으로 10번을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? 경을 칠 일이 발생합니다. 아닙니다. 배꼽에서 피가 나죠. 전주 비빔밥보다 더 신선한 것은? 이번 주 비빔밥? 가수 비가 로스앤젤레스에 갈 것이다 를 네 글자로 줄이면? 모르겠습니다. LA 갈비. 하하. LA 갈비. 아, 참. 누룽지를 영어로. 블랙 라이스? 누룽지를 영어로. 바비 브라운. 아, 이건 들을 때. 누룽지 향수가 나온 거 아닙니까?
이 심판 어디서 데려왔어 근데? 아니 내 거로 올렸어. 숫소가 암소의 발을 밟았을 때 하는 말. 매. 암소 소리. 야, 아, 눈빛이 무섭네. 베를린 음식은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. 위험해요. 언제 하십니까? 베레소. 예? 독일 수도. 독일 수도. 와. 외국에서 방문한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한식은? 한식이요? 외국 사람들 무서워하는 한식이요? 성칼국수? 장모님 뼈다귀 회장국. 장모님 뼈다귀 회장국. 아, 위험한데 지금. 한 번만 더 이기시면 승리입니다. 팥이 목마르다고 콩한테 뭐라 했을까요? 세 글자. 모르겠습니다. 콩. 나 물. 아, 길을 가다가 나무를 주었다. 세 글자로. 너도 맞춰봐. 진행하십시오. 눈 깜빡이려고 왔나? 네 여기 뭐 납치된 거야? 모르겠습니다. 아유, 잠깐만. 이게 질문 한번 다시 하고 지금 워낙 딴 데로 갔다 오면 씻고 자 질문을 다시 한번 길을 가다가 나무를 주면 우두둑 우두둑 아니 이거 아니 이거는 이거 이거는 인정이 안 되는 게 이건 이거 족보에도 없는 거 막 지어내신 거 아닙니까 우두 득 아 우두 우두 아 우두 득 우두 지금 이해했습니다. 네. 하지만 웃었죠? 어? 제가 졌습니다. 아 대단하시네요. 자 일어나셔서 악수하실게요. 어, 올라온 거야? 사이좋게 악수. 좋은 일로 다시 만나뵙길 바랍니다.